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이 폐기물 처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이제 어느 때보다도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네.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 네. 우리나라는 공사화가 돼 있지 않고, 민간 업체들이 전부 다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네. 네. 그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폐기물 네. 처리 산업에 대한 현황과 네. 또 이 전망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저번에 저희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거의 민간 위주로 많이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국내 정책들이 많이 모방하고 있는 게 결국은 미국이랑 유럽 정책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큰 방향성에서 본다면 저희 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크게 생활 폐기물이랑 이제 지정 폐기물, 산업상 폐기물로 나뉘게 되는데요.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들, 네. 뭐, 이제 저희 그 묶어 버리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네. 저희가 회사에서도 뭐 휴지나 아니면은 뭐 커피 먹다 남은 그런 캔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그거는 사업장 폐기물이지만은 사업장 일반으로 폐기를 해가지고 뭐 크게 이제 뭐 사업적으로 큰 그런 영향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지정 폐기물 같은 근데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 보통 민간 위주로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향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위주로 가는 게 더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국가는 시설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기는 한데 그거를 운영하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시장 지금 많이 우려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폐기물 업체들의 고객사는 뭐 SKC,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뭐 LG화학,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큰 대기업들인데 이런 대기업들의 가동률 자체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 업체들도 많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과거 시기열로 봤었을 때 진짜 이거 한 5년 정도 시기열인데 물론 이게 지금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아직 반영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지금 어쨌든 경기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더라도 폐기물 발생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관없이 계속 꾸준한 양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앞으로의 이게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폐기물 발생량 국내 수요량이 이제 뭐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전국에서의 불법 폐기물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법 폐기물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저희가 처리가 좀 어렵거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폐기물들을 해외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에 불법 폐기물을 보냈었었는데 막상 거기 출장에서 그 국가에서 이걸 열어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불법 폐기물이기 때문에 다시 국내로 반환이 되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중에도 이게 행정 통계상 잡히지 않는 이런 불법 폐기물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폐기물 같은 거는 지금 발생량이 이 정도라면 처리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이게 더 많은 상황이다. 처리해야 될 양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9년 12월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같은 경우에도 발생량이 소폭 올라갈 거고 처리량도 올라가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 갭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위에서 말씀드리는 이 폐기물 기존의 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한 이거랑 그 다음에 처리하는 이 불법 폐기물까지 다 합친 게 되면이 시중에 처리를 해야 하는 필수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면에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 업체 수가
유지가 되면은 좋을 텐데, 그럼 이게 늘어나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국내 국가 정책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업체 수잖아요. 이게 업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업체들이 가진 전체적인 캐파도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7년까지 통계밖에 없는 게, 이제 이 환경 통계 자체는 2년 정도 레깅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게 그 좀 지차가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감소하는 경향성은 아마 지금 2019년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업체별로 보게 되면은요,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 좀 늘어났지만, 이게 중간 처분 업체가 결국 소각 업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 소각 업체도 지금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최종 처분 같은 경우는 매립지인데, 매립지도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작년부터. 근데 이게 지금 불법 폐기물이 가속화되었던 문제가 언제부터냐면 2016년부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업체의 시계, 이 데이터를 시계열로 보게 되면은 이게 거의 2016년부터 지금 가격이 점프업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은 국내의 폐기물의 P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폐기물의 이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공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하나의 기준 추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 해서 시장가가 크게 형성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게 낮춰버리게 되면 한 업체가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이 기업들의 추세는 우리가 지금 양을 늘려가지고 올해 영업을 못할 바에야 지금 적게 받더라도 사용 연수를 늘려가지고 10년, 15년 영속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기업들한테 목표이기 때문에, 왜냐면 영업을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지금 올라가는 추세는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이 기업들이 국내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 4개 정도가 어떤 게 있냐면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코엔텍이랑 그리고 와이엔텍 그리고 인선이엔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회사 중에 KC 그린홀딩스라고 있습니다. KC 그린홀딩스는 얘는 지주회사이긴 한데요. 지주회사이기는 하지만, 근데 얘네도 이제 그 밑에 자회사 쪽에 이 매립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C 그린홀딩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 주가를 보셔야 되는 거는 태양건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지는 안 들어가요? 네. 이지. 이지바이오는 아니에요. 이지바이오가 이지. 아니요. 그거 안 들어가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건설을 왜 보셔야 되냐면은, 태양건설 자회사 중에 TSK 코퍼레이션이 있고요. TSK 코퍼레이션이 지금 국내에서 이런 걸 되게 제일 잘하는 업체예요. 왜냐면은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처리도 하고 있고 재활용도 하고 있고요. 뭐 매립지 소각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경 비즈니스를 거의 종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TSK 코퍼레이션 관심이 많고, 그리고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TSK 코퍼레이션이랑 왜 같이 봐야 하냐면은, 태양건설이 지금 지주회사로 지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건설이 자회사의 SBS도 있고 지금 사업 분할 중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 SBS를 결국은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왜냐면 공영 방송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SBS를 팔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또 가치를 끌어올리면은 TSK를 또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느냐, 약간 이런 이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건설도 지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나중에 TSK 코퍼레이션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요, 상장하게 되면은 아마 시가총액 같은 경우 1조 원 이상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올해 보셔야 되는 종목은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P가 계속 다 올라가는 상황은 다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Q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 이제 실적도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코엔텍은 Q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와이엔텍은 Q를 늘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인선이엔티랑. 그렇기 때문에 와이엔텍이랑 인선이엔티를 보시라는 거고, 왜냐면은 와이엔텍이랑 인선이엔티는 작년에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립지가 증설이 되고 또 올해 새로 개시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Q에 대해서 아주 억압적으로 막 Q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 회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회사 정도는 좀 계속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1분기는 인선 ENT를 말씀드리고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YNT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인선 ENT 말씀드렸지만 인선 ENT는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거고 YOY로 크게 뛰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매립지 실적이 계속 좋을 거고 매립지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Q가 4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서 좀 기대해도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인선 ENT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간으로는 YNTEC 중단기로 받았을 때도 YNTEC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YNTEC 같은 경우에는 소각 증설 그리고 스팀 가격 인상이라든지 메리 가격 인상 등 여전히 단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봐도 YNTEC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YNTEC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 사업이 있어요. 근데 선박 사업 중에 하나 그 원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WTI 추세이거든요. 왜냐하면 배 기름 값인데 배 기름 요새 지금 원가 그 그렇죠, 많이 떨어져 기름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원가에 대해서도 조금 아낄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